몰카를 찾아라. 나로, 우리를 도와줘서 고마워. 그럼 이번 일로 결정된 거지? 우리와 함께 닥터 X에 맞서 싸울 거지? 글쎄, 뭐라 해야 좋을까? 이거였구나. 야, 시공 전송 장치가 원격 조종도 가능하구나. 그게 가능한 건 지휘관인 내 전송 장치뿐이야. 아, 그렇단 말이지. 이거 너무 불편한데? 자신의 위치를 알았으면 지휘관인 내 명령에 따라 닥터 X의 세계 정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애라니까. 수고했다, 마리. 또 적의 메카니머를 테이밍해 온 거냐? 믿음직하구나. 볼카는 어떻게 할까요? 나한테 생각이 있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 일에 대비해 우선은 적의 힘을 빼둘 필요가 있어. 반다인과 이소벨의 메카니머를 빼앗아라. 하지만 오늘은 됐으니 이만 쉬도록. 네, 알겠습니다. 어제 갑자기 연기를 뿜었던 청계산에 대한 속보입니다. 왜 화산도 아닌 평범한 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자세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준아, 휴대전화 꺼. 하지만 이 현상 좀 이상하잖아. 그래, 이상하긴 해. 하지만 지금은 우리한테 닥친 위기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 준아, 반다인 말이 맞아. 알았어. 다들 마리가 싸우는 거 봤지? 우릴 그렇게 애먹이던 제트를 쿠루기로 단숨에 이겼다고. 마리는 자기가 나로 내 지휘관이라고 했어. 그 애를 이기지 못하면 닥터 X의 야망을 무너뜨릴 수 없을 거야. 이봐! 역시 여기 있었구나! 반다인 나의 영원한 라이벌! 보고 싶었어! 평소보다 더 아파! 정신 차리세요, 스승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디 아픈가? 아픈가? 막무가내인 줄만 알았더니 성가시기까지 한 녀석이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내가 사는 곳에서도 먹어본 적이 없어. 우리 엄마가 만드신 음식이야. 그래? 너희 엄마는 요리 천재시구나. 나 이 집 아들이 되고 싶어. 좋은 생각이야. 넌 어떻게 생각해? 아이, 그건 안 되지. 그래서 고부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는 뭘 한 거야? 고부를 내 손으로 되찾아오려면 강해지는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밤새 훈련을 했지. 밥 한 톨 입에 안 대고 말이야. 결국 배가 고팠던 것뿐이잖아. 우와, 어? 밥 먹는 것도 잊을 정도로 훈련에 몰두했던 거예요? 역시 스승님이에요. 사정은 알았으니까 밥 다 먹고 나면 네 친구들한테 돌아가. 아니, 그렇게는 못하지. 밤새 훈련하면서 생각해봤거든. 강해지기 위해서는 라이벌 옆에서 경쟁하는 게 제일이겠더라고. 뭐? 한 그릇 더! 생각했던 대로 녀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지금부터 천천히 요리해주지.
하고. 이봐, 적당히 좀 해. 졸졸 따라오지 말라고. 그렇게 차갑게 말하면 섭섭하지. 영원한 라이벌. 이참에 똑똑히 말해두지. 난 너한테 더 이상. 드디어 찾았다. 나로! 나타났군 말이. 이렇게 만난 이상 넌 이제 끝이야. 나랑 다시 결혼하자. 넌 내 상대가 안 되거든. 뭐가 어째? 내 상대는. 그래, 좋아. 도전을 받아주지. 나도 바라던 바야. 미리네, 부탁해. 너희 위해 열심히 싸울게. 나도 배틀에 참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 감이지만. 데이지의 감은 잘 맞아. 그래, 좋아. 너희의 충성심을 시험해볼 절호의 기회군. 셋업 메이크업! 모두를 위해 싸워라, 베노사! 메카니멀! 고! 너의 힘을 보여줘, 미리네! 메카니멀! 고! 무자비하게 쓰러뜨려라! 워킹! 메카니멀 고! 지금이 바로 싸울 때야! 트램! 메카니멀 고! 하지 않는군. 미리네, 힘내. 걱정 마, 나 괜찮아. 바람처럼 내리꽂아라. 에테르텍. 간다. 속도가 안 나? 아까 입은 타격이 커서 그래. 축구준 장난, 그랜맨 트릭. 내키진 않지만. 가더라. 미리네! 미리네를 가져가겠어. 파이널 어빌리티! 끈적끈적한 수액 공격! 박스 블러드! 가자라! 수용돌이 치는 불! 임페로 서클! 불꽃까지 한꺼번에 처리해! 버킹! 베노사는 내가 가져가겠어.
베노사는 아직 쓰러지지 않았어! 파이널 어빌리티! 스프링 점프! 이 배틀은 이겼다! 파이널 어빌리티! 고철 덩어리 공격! 스크랩 아이언! 내려와라! 베노사! 피해! 갖다 늦었었습니다! 베노사를 가져가겠어. 쓸데없는 짓을 했군. 어? 나로! 역시 넌! 아, 어제 미처 다 말하지 못한 게 있어서. 네 속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해줘! 그 얘기 말인데, 미안하지만 나는 나만의 세계 정복을 반드시 이룰 거야. 뭐? 반다인, 왜 배틀에 베노사를 쓴 거야? 가구토스를 썼다면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서 말이야. 뭔데? 아니, 지금은 그 이상 말할 수가 없어. 정보가 부족해. 게다가 전력도 부족하지. 이렇게 되면 새로운 메카니멀을 테이밍하는 수밖에 없겠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지? 잠깐 기다려봐. 뭔가 잊어버린 것 같은데. 아, 뭐더라? 그래, 맞아! 불타는 남자의 산이야! 이봐, 알아듣게 좀 얘기하면 안 돼? 거기에 볼카가 있어! 불타는 산이라면 혹시 화산을 말하는 거야? 그래, 그 화산이야! 어? 뉴스에서 연기를 뿜었다고 나온 청계산 말이에요? 그렇군. 그게 볼카랑 관계 있는 거라면. 분명 그럴 거야. 메카니멀한테 그런 힘이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을 투자해 조사해볼 가치는 충분히 있겠어. 문제는 청계산으로 가는 방법이야. 마을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있잖아. 그거라면 걱정 없어. 이걸 쓰는 거야. 그걸로 화산에도 갈 수 있어? 이소벨과 데이지가 2차원 공간에 갇혔을 때 이걸 살펴봤는데 위치 정보를 입력하는 기능이 있더군. 그러니까 일단 트라이포스로 간 다음에 위치 정보를 입력하고 다시 이동하자는 거지? 바로 그거야. 그렇다면 잘은 모르겠지만 네 말대로 할게. 다들 갔네. 다들 갔어. 다음은 화산으로 가는 일만 남았군. 이봐, 아직 위치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다고. 아차, 깜빡했다. 성질만 급해선. 여기가 화산이야? 그럴 리가 없잖아. 뭐야? 역시 그랬구나. 오늘은 평소에 보던 얼굴이 아닌데 새로운 친구들인가? 저기 아저씨는 누구세요? 너희도 보면 알겠지만 난 택배 기사란다. 어떻게 된 건지 항상 이곳으로 전송된다니까.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는구나. 그런데 여긴 대체 어디예요? 어디긴 고속도로 주차장이지. 난 청계산으로 가는 길이야. 네? 아, 결과만 좋으면 됐지 뭐, 안 그래? 자, 그럼 다들 몸 조심해라.
왠지 좋은 분이신 것 같아. 아, 이게 화산이구나? 메카니멀 반응이야. 동굴이 있어. 반응은 이 안쪽에서 나오고 있고. 가보는 수밖에 없겠어. 일단 그렇게 정했으면 가는 거야. 기다려라 볼카. 매사에 의욕이 넘치는 녀석이군. 저희가 앞을 비추겠습니다. 놓치지 말고 따라와. 어느 쪽이지? 그쯤이야 메카니멀 레이더를 보면 알 수 있지. 어, 전혀 모르겠는데. 메카니멀 레이더는 내비게이션이 아니야. 아 맞다! 이걸 사용하면 되잖아. 불타오르는 사나이 로키 훌륭하다. 이 답답아, 그쪽 상황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송하다간 큰일 난다고. 거기가 열탕 속이면 어떡할래? 지당하신 말씀이야. 그럼 두 조로 나누자. 이쪽은 나랑 반다인. 그것만은 사양할게. 안쪽의 상황도 잘 모르니까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좋지 않아? 그렇다면 불타는 사나이의 감으로 이쪽이다. 로키! 반응이 점점 멀어지고 있어! 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모르냐? 공부 좀 해, 공부! 네 입에서 공부란 말이 나올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아, 영원한 라이벌한테 칭찬받으니 좀 부끄럽구만. 아이, 칭찬한 거 아닌데. 불타오르는 사나이의 감으론 볼카를 겁날 수 있다! 왜 그래? 뭐가 불타오르는 사나이의 감이란 거야? 이건 너무 많이 돌아왔는데, 로키. 아,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어보는 게 인생이지 뭐. 안 그러냐? 이렇게 마구잡이로 찾아다녀도 될까? 지금 네 조로 나눠서 찾자고 할 생각이지? 오, 역시 영원한 라이벌! 말 안 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영원한 라이벌이 아니라도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난 이 녀석의 영원한 라이벌이 아니라고. 덤프킨이라고 있지? 왜 그래? 어쩐지 이 구멍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 뭐? 이건 유황 냄새 같은데? 좀 신경이 쓰여. 나도 갈래. 나 먼저 갈게, 로키. 어, 이봐, 부켄. 아, 어디 가는 거야? 같이 가, 로키. 여기 반응이 있어. 잘했어, 부켄. 그래야 나의 예친구지. 쑥스러운가? 하지만 볼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 볼카! 숨어있지 말고 모습을 드러내! 로키가 테이밍하러 왔다! 이봐, 아무데서나 자꾸 소리 지르지 말라고! 아유, 아직도 귀가 먹먹해. 그리고 네가 볼카를 테이밍할 거라고 누가 그래? 내가 방금 정했다, 왜? 불만 있으면 지금 여기서 나랑 배틀해! 뭐라고? 둘 다 좀 참아. 같은 편끼리 싸우는 건 좋지 않다고. 대체 이 녀석이 언제부터 우리랑 한 편이 된 거야? 그건 그러네. 어쨌든 사나이의 대결이다! 정말 막무가내군. 기분 좋게 자고 있는데 시끄럽잖아? 네가 볼카구나! 시끄럽다고 했을 텐데 일단 내 놀이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남는 볼카! 화산은 나의 궁전! 볼카 점프! 테이밍 원!
멋지게 착지하려고 했는데 방해하더니! 조용히 해. 이제부터 너의 주인은 나야. 우리 뒤를 따라온 거야? 가르쳐주지. 애초에 너희를 내버려뒀던 건 볼카를 찾으려는 닥터 X의 작전이었어. 반다인과 이소벨의 메카니머를 빼앗은 게 그것 때문이었구나! 이제 와서 눈치채다니. 둔한 녀석 같으니라고. 그리고 로키, 네 메카니머 레이더에는 닥터 X에게 너의 위치 정보를 알리는 칩이 내장돼 있어. 뭐? 네가 이 녀석들과 한패가 돼준 덕분에 뒤를 캐는 수고를 덜었지. 수고했다, 로키. 뭐라고? 다음은 너를 내 상대로 삼아야겠어. 나와 승부를 겨루자. 도전을 받아주지! 데미안! 카밀라! 류! 다들 오랜만이야. 갑자기 여기엔 무슨 일이야? 그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자. 내가 응원군을 데리고 왔어. 아빠! 윙라이언! 그래, 오랜만이다, 나찬. 부디 내 아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서 승리를 손에 넣어다오. 알겠어, 윙라이언! 승리를 손에 넣는다고? 이 세상은 강한 자가 지배하게 돼 있어. 바로 닥터 X가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도 닥터 X의 부하로 만들어주지.